오셀로는 자신의 팩으로 상대방의 팩을 가두어 상대편의 팩을 자신의 색으로 뒤집는 게임입니다.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놀이 시간의 창의성 향상 놀이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오셀로는 앞뒤로 뒤집을 수 있는 팩의 64개와 가로 8칸, 세로 8칸으로 이루어진 게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셀로의 규칙을 알아봅시다. 왼쪽에 빨강 패그가 하나 있고 파랑색 패그가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. 이때 맨 오른쪽에 빨강 패그를 놓아서 갇힌 파랑 패그를 모두 빨강으로 뒤집습니다. 규칙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? 이때 빨강은 어디에 두면 파랑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파랑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. 세로의 경우도 똑같습니다. 대각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처럼 가운데 패그를 모두 뒤집을 수 있습니다. 경기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때에는 해당되는 가로와 대각선 모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. 규칙을 알았으니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가위바위보를 통해 자신의 색깔을 결정합니다. 다음으로 판 가운데에 빨강과 파랑을 엇갈려 배치하고 시작합니다. 패그는 반드시 상대의 패그를 가두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. 이런 위치에는 둘 수 없습니다. 이곳도 상대의 패그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. 만약 자신의 차례에 패그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패스를 외치고 상대방에게 순서를 넘기도록 합니다. 게임판을 모두 채웠다면 자신의 색이 많은 쪽이 승리합니다. 이 경우 빨강 23개, 파랑이 41개로 파랑이 승리하였습니다. 경기를 하다 보면 게임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경우 빨강, 파랑 모두 상대 패그를 뒤집을 수 있는 곳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경기는 빨강 27개, 파랑 14개로 빨강이 승리한 장면입니다.